어디로 데려온 거지? 너희들이 그림자의 탑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페트라니아의 기둥이다. 페트라니아, 어둠의 별. 그래, 혼돈의 신 이그하람이 만들고 카제로스님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 페트라니아의 기둥이 아크라시아에 뿌리 내리면 차원의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마침내 아크라시아와 페트라니아는 하나가 될 것이다. 루페온께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루페온?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루페온 말이냐? 아직도 사제 같은 소리라는건 가엽고 불쌍한 대라. 500년 전 너희들이 믿고 있던 그 잘난 신은 결국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대답 없는 신에게 매달릴 참이냐? 붉은 달이 뜨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럼 나의 계획도 곧 완성되겠지. 도프입니다. 자, 오늘 할게 로스터가. 자, 지난 시간에 로아룰에서 몽환의 분단자에 무찌르고 이렇게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게다가 또 그동안 이제 흥선대원군 저 쇄국전 제패했었던 이 로아룰도 이제 개혁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요드로 이제 출발을 해야겠는데요. 자, 과연 요드에서는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르겠어요. 어느 위치인지 근데 잘 몰라. 일단 배 타고 한번 가봐야 아는 법이니까. 배를 타고 일단 출발하면서 오늘 플레이 진행해본다 해서 과연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 또 놀아주고 야채를 들으면서 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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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눌러보세요. 유리 어디죠? 로헨데리 이쪽이고요. 아 여기구나. 나름 가까운 데 있던데. 오케이 알았어. 자 어쨌든 자동 확인하게 시작해야겠죠. 네.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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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아, 자, 이렇게 노래 불가능할 텐데. 근데 뭐지? 저 황색으로 돼 이거? 어째 불안하게 한데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살짝 한데 이제 비켜가는 걸로 봐가지고는 위험 지역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다, 그치? 그나마 좀 그나마 좀 나은데 나으니까. 그나저나 속도가 잘 안 나와가지고 큰일이다, 그치? 지금 31.8노트 이제 최대가 평시로만 가도 24.3노트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주거리 페인드랍이 약간 있었거든. 내가 잘 보고 알겠지. 가끔 보면은요 페인드랍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듯 하는 것도 애매한 구석이 좀 약간 좀 있는 것 같아. 롭스타카 느낌 거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약간 좀 살짝 있다. 물론 이제 뭐 CPU를 업그레이드 해야 할 거는 맞긴 해요. 근데 지금 뭐 알다시피 많이 힘들잖아. 나중에 이 영상 보면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 좋다고 하잖아요. 제 눈이 좀, 좀, 흔히 얘기하는 좀, 그런 게 좀 있거든. 잘 참고.
아나제라 용도로 가는 길이 이렇게 좀 험했나 근데? 아니 험하기가 좀 멀었나? 나라 생각이 좀 그지? 어. 자 어쨌든 신장의 땅으로 입항하라고 할 때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몰라요. 어. 저 이제 미리 위에 있던 저 아이콘 보이시죠? 왠지 모르게 휘발릴 듯까지 저 태풍이 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죠. 자칫 잘못하면 시국의 폭풍으로 빠질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아니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자 그래도 예.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던 걸 좋았다 그치? 예. 어쨌든 예. 레벨 505도 마쳤겠다. 입항 준비해야겠죠? 예. 안녕하세요. 정박해주고요. 예. 후기는 필수. 예. 자 입항하면서 이제 시작의 땅 이제 요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됐어. 와. 오케이. 예. 어떠한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와우. 뭐요? 내가 왔다 이러면서 입항을 준비하는 거야? 오 그리고는 오 여기도 나름 사람 할만한 것 같지? 할만한 것 같아. 오 뭐야? 이거 혹시 설마 이거 장인의 나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오 방산까지 있는 것 같아. 게다가 이거 이런 말이 뭐 있어? 저거 이게 왠지 모르게 그거 같은데 그 와우에 나오는 그 드워프의 그 그거 오. 그거 같은 느낌도 탁 들어요, 예. 저, 어쨌든, 완료해주고, 자, 시작의 땅, 시작의 땅이라는 퀘스트, 가비슈라는 인물? 아니, 내가 한번 만난 적 있나? 모르겠다. 나를 지속달라. 어? 아,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오잉? 저, 죄송한데, 저, 그, 방송 피드백에, 피드백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 누구였어요? 혹시 돌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누구세요? 설마 루테란의 그 아니겠죠? 자 누구셨더라? 아 보레 형께서 아 루테 돌격대자 자 일단 아크를 찾아왔다 얘기하죠? 예. 자 근데 본인도 요래 왔대요. 어떤 임무를 띄고 사명이라고 하지만 예. 아하, 용과 협약 담당. 흔히 얘기하는 그, FTA와 같은 그런 거지? 뭐야. 실리아 폐하가 내신 은밀한 임무를 또 하나 더 맡고 있다고? 그게 뭐야? 아마 비밀 임무 같은 거 아니겠지, 이거? 이 사람들. 아마 이거 종군으로 그냥, 조직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런 거 같은데, 그치? 김교수! 지나갑니다. 미안해요. 그냥, 그 장난한 겁니다. 예, 그 예전에 그 아시잖아요. 우차사태 있었죠.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옛날에 아하 전설의 대장장이 에스터 갈라투르의 후계자. 아하 패자의 검을 고칠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실리안이 그 검이 부러지게 했는데 근데 마법으로 유행해가지고 그 검 나를 살렸잖아. 근데 없어지면은 그거는 좀 그냥 뭐 이렇게 부러진 칼처럼 보이니까 아무래도 진짜 뭐랄까 좀 그래도 일단 소리를 해서라도 일단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이겠지 지금. 오케이. 그다음에 케이사르 왕과 적격이 마무리되어 수소불량 얘기되고 어쨌든 힘내야죠. 예. 자. 오케이. 오라이트. 뭐 은밀한 임무라고 하지만. 잘 힘내게 빌겠고 나도 뭐 아크를 찾아 여행을 한다고 하지만 자 여기서 아 힘들어 보이는데 자 뭐야 밥바구리 장사꾼? 아크? 자, 그게 뭐야? 그보다 이 전설의 장화를 보시오. 뭐 전설의 장화? 죄송하다 저 수소보라는 건 분립 동네 사람인데 아크에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뭔크? 그보다 이 전설의 삽을 보라고 멋지지 않아? 이거 무슨 뭐 전설의 건 패러디 아냐?
이게 무슨 뭐 전설의 뭐 엑스칼리버 뭐 이런 거? 씨, 아무리 이거 패러디라고 해도 좀 그러겠네, 여기에요. 자. 네, 이 궁뱅이 같은 놈들. 오. 궁뱅이가 옮겼어도 벌써 끝났겠다. 오. 벌써 끝났겠다, 어. 자. 자, 아크리드에 물어보죠. 어허. 제페르라는 사람이 알고 있대, 어. 자, 어쨌든, 어. 유명한 양반이 왔다고 인도 패기들 히히 낙락거린다고. 아무리 신뢰한 왕자를 얘기했지, 그죠? 동쪽으로 가면 보일 거요! 라고 하면서, 오케이, 얼라이트, 어. 자. 자. 보조 퀘스트도 하나 해주면서요. 제가 만든 장비는 뭐 자.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랄까? 아. 이렇게 자, 뭐 어차피 근데 어 전설이 아니고 레전드라고 하면은 좀 내가 잘못 들었겠지. 어. 뭐 어쨌든 잘못 들었지 빌겠고요. 예, 제가 귀가 안 좋아요. 예. 자. 어쨌든 예. 아크게 다지 모르는 것이 있나 보네요. 어, 근데 여기서 또 해고 통지서 떴냐는요. 좀 그러게 돼. 이거는 자 해고 통지서 뭐 그렇다 치더라고. 내가 만든 갑옷과 방패야. 어떤 무기도 막아. 오, 근데 진저뱅이로 여기 나오네. 어, 아까 이거 슈샤에서 받았다 이거든요. 아, 슈샤에 얘들이 그 루테란에서 또 받았고. 뭐야, 너도 왔어? 오호. 아하. 영감이요, 누군지 알, 영감이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샨디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제페르의 유명 사무실로. 비웠군. 이 틈에 도망가야겠다. 에잇? 이거 보세요. 뭔가 사기치는 거 아니겠지, 형씨, 어? 사기치면은 조사하면 다 나온다라고. 이 북미의 보안관 출신한테, 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 거요. 이렇게 상대하기 힘든 녀석은 처음이다. 자, 얘기 들어보자고. 빠져나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 만나죠? 예. 중요한 녀석이 있긴 한다, 요지, 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볼래. 젊은 녀석이래요, 예. 뭐야, 심부름이 하나 있대, 어, 뭔데, 어. 아하. 이거를 일단 전해달라, 요지, 어. 샨디님은 어디 가셨지? 에? 도망갔어요! 사기치고 도망갔던 것 같으니? 어. 괜찮습니다! 하고. 제자가 기다리고 있어. 먼저 가지. 실망 말게. 이 쪽지를 전해주는 친구는 바로 루테란에서 왕의 기사로 불리고 있다네. 자네도 들어봤겠지. 요새 아주 유명한 친구지. 아무튼 난 바빠서 이만. 아주 유명한 애 북미 출신이에요. 보안관이요. 그냥 어 그냥 보안관이 뿐이라고. 와이 기사도 뭐든 간에. 어. 이럴 수가. 아직 샨디님의 사인을 받지 못했거늘. 아이고. 그냥 예. 그냥 예. 여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유명한 보안관이 뿐이니까 북미 출신 보안관이에요. 예. 아. 귀공같이 명성 높으니와 친분을 쌓게 되다니. 어, 친분을 쌓게 되니, 예, 고맙죠, 예. 자. 어허. 그, 쿠크세이트도 얘기하고, 어. 동아일군의 아름다운 군단장, 아브레슈드까지, 어이구야. 그랬지, 나도 기억 못했다, 아브레슈드까지 상대했다, 이거, 어. 오. 아, 그래, 그래. 이. 인베, 잠깐, 쿠쿠세이트 아브레슈, 이거 뭔가 있지? 어. 아, 종족적 편견이 좋지 않다고요? 오케이, 어랄 때, 근데 악마의 홀리면 아시지. 그리고 또, 악마 거래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악마 거래했던 지금까지 그 캐릭터들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예. 최충원처럼, 예. 안 돼! 이랬으니까, 어. 자, 어쨌든, 예. 사인이라도 해달라고요? 근데 뭐, 사이언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어. 얼마나 유명한지 보자고, 어. 어, 이쪽인가? 어. 아, 뭐야, 어. 잠깐, 실리안이 필체가 아니라고? 아무래도 이거 사기꾼이 같은 거지, 어. 어,
그것은 루테란의 국왕패야. 실리안님의 사인입니다. 아, 그렇긴 한데 뭔가 수상해요. 그치요? 사인이 아니고 아니라고 하니까 아만이 이렇게 사인했다고? 이거 봐. 그건 아만 사제님의 사인입니다. 실종되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던데. 알겠어요. 야, 근데 당신 사인했다, 사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의심스럽걸랑 지금? 그다음. 와, 거친 중에 불안한 빛. 역시 뭔가 있어, 그치? 쇼테른의 샤샤님의 사인은 구하기가 힘들었지요. 어허, 그래요? 후후. 그 다음, 마지막, 이것 봐. 잠깐, 이름이 좀 이상하네. 이것 봐. 사기꾼이야, 이게 이름이. 왕기 군단장, 코크 세이든의 사인입니다. 정말 구하기 힘들었지요. 이거 아무리 이 자식 보니까, 악마하고 거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류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거든,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나도 이따 사인 해야겠지, 누군가 지금 사진 있대? 이 사진은 제페르님이 아브레이슈드와 한잔하고 화장실 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어이구야. 거참, 악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찍어내다니, 진짜. 이거 악마 거래하는 놈보다 더한 놈이 있대, 이거. 뭐 알았어. 그렇다면 이거 예측 눌러라. 예측 눌러라. 오케이. 자,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거 아무래도 사기꾼 같은 느낌이야. 대단하지 않소? 나의 이 위대한 컬렉션. 그래 위대한 컬렉션이 알겠는데 의심 부럽구만. 어쨌든 사진이랑 같이 찍재요. 맞아. 그래 세팅 해놓고 하자고. 타이머가 이건가? 하면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요네서 유명한 나와 사진을 찍게 된 걸 영광으로 아시오. 자 카메라 위치 확인하고. 야 하나 둘 오마.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였어요, 그치? 하나 둘 우마를 해. 하나 둘 깁시다. 어쨌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훌륭한 사진이 된 것 같군. 근데 전혀 선착제 배가 도착하네요. 어허, 시간의 전설의 시간에 자기 마베르가 기다리고 있다. 아마 패자의 거위 얘기겠지. 자, 어쨌든 선착장으로 가자고 하는데 언젠가는 아제나님과도. 뭐 그럴만 하겠다. 아제나베 누군지 아시죠? 예, 거기 그 로아루의 거기 여왕. 뭐랄까, 근데 좀 의심이 좀 쓰러워요. 예, 의심이 사인한다고 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도 좀 있어. 일단은 아마 이게 이 주인공이 필체 같은 거 만약에 알았으면 저런 반응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필체가 저렇게 나온다라고 저런가 하면서 의심하는 거 보면은 아마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에? 뭔 일인데요? 니슈. 자, 니슈. 이제 서첫째가 이제 뭐고? 뭐 큰일 뭔데요? 뭐야? 배에 탔던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퀘스트 시작인가? 그러겠죠. 예. 마베르도 죽었다고 하는데요. 뭔가 마력이 일러인 것 같다. 이거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악마가 사진 찍을 때부터 의심을 했어야겠어, 그렇지? 뭔가 의심스럽지. 이놈의 그 유명인 행세하는 이 녀석. 악마 거래했다면은 이 보안관한테 안 돼! 이러니까 자, 보자고. 이 광서 정신이 점점 모르겠는데 설마!
의리 배에서 갑자기 여기서 시작됐어요. 뭔가 이상해가지고 일단은 배에 탄 거 같지 지금? 어. 오 뭐야? 뭐야? 무슨 뭐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이거냐? 어? 뭐야 지금부터 6시간 상사 플라타노스 무슨 일이지? 자, 어머, 내가 이 사람 조종하게 되는 거야, 설마? 일단은 선실 안으로 이거 얼마 없었어. 다 조졌군. 어. 얼른 들어가서 몸을 말려야겠어. 에, 몸을 말려야겠지. 어머. 에이, 깜짝이야. 에. 아, 뭐야, 쥐잖아. 아, 쥐. 어. 그 아시잖아요, 그 예. 그 배가 배랑 함께 들어가서 쥐도 같이 따라서 예, 그러한 예, 시기가 있었다고. 어. 우마르 세상에. 어머. 저건 시체잖아. 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뭐냐고. 어. 오. 대체 왜 이 시체가 있는 거지? 뭔가가 이상한데? 뭐야 품 안에 뭐가 있대. 오. 자 보자 뭔가 있나 보자고 이제 얘 내용 봐야겠어요. 예. 뭐야, 출항 후에 점점 소년들이 사라진다고? 입에 우리만 있는 것 같지 않다. 이거 왠지 모르게, 어. 무슨 어머어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거지, 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건가? 약간 무섭지만 확인해봐야겠군. 예,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설마 여기에 그 도살자는 있으면 큰일 났을 때, 그치? 어. 자, 내려가 볼래? 어. 오씨, 어두워. 이제 미니맵 보면서 이제 막 가야겠다. 어. 아, 아우. 오씨. 뭐가 떨어진 거지? 이거 여름에요,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있다면은 아마, 어. 진짜 공포감 느꼈어. 내가 오는 데 타이밍이 굴치야, 굴. Holy crap! 오우. 시트까지 떨어지지. 나 찌꾸르게 몇 번 해봐도 아는거든. 어. 자, 어. 뭐야 이거? 일단 불을 붙여본데? 설마 이게 불 붙이자 시체 나오 시체의 피 그거 아니야? 어. 다 죽은 건가? 역시 예상했던 대로 했어요. 어, 이럴 수가. 어. 자, 생명이 모두 빨려 나갔어. 왜? 시간 역행으로 뭐? 확인을 해봐야겠어. 와, 시간 역행 해야 돼? 어, 큐키 눌러서? 어. 자, 보자고. QQ 꾹 눌러야 돼, 어. 지금 여기 가려져서 그렇지, 어. 이게 그, 어, 이것도 게이지에 있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하고, 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보자고, 어. 자, 이렇게 뭐, 즐겁게 있다는 파티를 즐기는 것 같지, 어. 아, 아우. 뭐야? 무슨 뭐 소리 아니 굶주렸다 이거냐? 저게 뭐야? 오! 오지 마! 오! 이럴 수가. 다 필요하겠군. 이거 이래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만, 어. 허허. 사람들을 죽인 건가? 어허. 어. 오! 이 녀석들은 또 뭐야? 어. 일단 도망가야겠죠. 예. 죽지 말아야 할까? 어. 오. 그래도 뭐 예. 그래도 뭐 예. 저렇게 어, 떨어져 가지고 예. 몬스터 죽는 걸 뭐 그나마 어 다행이겠다. 어. 자 보자고. 어둡군. 이쯤이 식당일 텐데. 어, 어두워요, 정말. 어. 식탁 위에 양초가 있을 거야. 어. 여기 어르신인 것 같은데. 어, 여기가? 여기에도 불 붙이면 아까 똑같이, 어. 그럴 것 같네, 어. 여기도 사람들이. 하하. 오케이, alright then, 어. 보자고, 어. 어떠한 일이 나왔는지, 어. 어떠한, 어.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 보자고. 자,
영혼들을 이제 다 빨아먹는 저 검. 부족해. 다. 이거 아무래도 발자국 소리. 놈이 아직 근처에 있는 건가? 숨어야 해. 숨어야겠지요. 물꽃을 찾아야 한다니요. 자, 일단은 뒤에 쓴다고 하지. 원래 통이 쓰는 거 좋다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저리 가라고. 안 돼, 이쪽으로 오지 마. 오지 마. 설마 이거 지켰나 본데요? 예. 이래가지고 맘에 드는 이거 됐나 보네요. 하하. 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뭐 추석기 가져와. 뭐? 추석기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눈을 감은 이들에게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자 여정이 될 것이니 뭐야, 왜 이래? 저 고장난데, 이거?